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의 특산품 가운데 유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즘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유자 수확이 한창인데요. 고흥의 프리미엄 유자는 세계 30여 개 나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고장 전남 고흥입니다. 갓 따온 유자의 꼭지를 떼내고 껍질을 깨끗하게 다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유자 부을게요. 고흥만이 내려다 보이는 산자락에 황금빛 유자가 가지가 휘어질 듯 열렸습니다. 예전에 유자나무는 대학나무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집에 큰 유자나무가 있으면 이런 유자를 팔아서 자식 대학을 보낼 수 있을 만큼 든든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장마가 길어서 껍질이 조금 얇긴 하지만 작황은 예년보다 좋은 편입니다. 고흥에서는 전국 유자의 60%가 생산되는데 올해는 7, 8천여 톤이 나올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생산량보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투매장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게더 걱정입니다. 유자차, 그리고 유자 콜라겐, 유자 음료, 다양한 지금 제품을 15가지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제품 다양화와 그리고 다양화를 통해서 세계 수출국 다변화를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전국 판매망을 갖춘 양조 회사에서 고흥 유자를 넣은 막걸리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고흥군에서는 프리미엄 유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신 가공 설비 도입과 저온 저장고 설치 등 갖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양질의 유자만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고흥 유자는 정말 프리미엄 유자다. 고흥 유자는 정말 브랜드화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 합니다. 고흥 유자가 팔려나가는 나라는 모두 30여 개. 고흥군은 올해 1,200만 달러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